한온 시스템이시고 메스카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? 메수카가 7,200원에 20%입니다. 네, 메수카 7,200원에 비중이 20%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종목 네, 이 종목 성기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시청자님, 네, 한온 시스템 고민이셔서 들고 오셨는데요. 성기배 대표님,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무슨 할 수고하십니다. 네,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. 예? 어,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실적도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.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는지. 자, 실적. 이게 참 실적이 좋으면 주식이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것도 하나의 핑계인데 원래 실적 장세나 이렇게 모든 주식이 다 오를 때는 사실은 뭐 실적도 좋고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실적 많이 따지는데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.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가면은 그 뒤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찍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면 주가는 이미 실적 때문에 올라와 있고. 자,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혹시 시청자님, 요, 우리가 이렇게 차트라고 하는 거를 항상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, 제 차트를 보시면은, 요렇게 파랗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죠? 파랗게. 요게 뭐냐면은 이제,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를 무릉둥이다, 이렇게 이야기해요. 조속으로 빠지면 주가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. 웅덩이에 빠져서 물을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다른 차트들보다는 참 상당히 웅덩이 구간이 많죠, 그죠?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배열, 좀 종목이 조금 몸이 좀 아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동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한 10% 같으면 저는 조금 더 빠지면 한 10% 추가해서 단가를 좀 맞추면 좋겠다 싶은데 20%이기 때문에 단가 맞추기는 좀 힘들고요. 그렇지만 뭐 회사 자체가 놔두고 뭐 굉장히 뭐 이제 안 좋은 그런 또 회사는 아니에요. 그래서 동종목은 참 갖고 오시는데 이 신경도 쓰이고 손실이 나쁘면 원래 아픈 발가락이 신경이 쓰이고 뭐 이렇다 그러잖아요. 아픈 손가락인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자기 종목 중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건데 그래도 동 종목은 현재 바닥권 행보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바닥권 행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어떤 지금 반토막에서 난 종목이고 고점 대비해서는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한번 보유를 하시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막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마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이 한 6,500원 정도라도 크게 이렇게 한 T주면 20, 30%가 남았는데 그때는 10%의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물린 투자자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참 손실 났는 거 손절매 정말 힘들거든요. 손실 난 상태에서 자른다는 거. 그리고 잘라도 더 좋은 종목을 사실은 트레이더들을 같으면 저는 그렇게 시킵니다. 자르고 다른 걸로 올라타는 게 훨씬 빠르다. 그런데, 우리 시청자님 같이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 대응을 또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보다도 앞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이다 하는 종목으로 바꿔가지고 길게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좋은 투자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힘내시고요. 예. 그러면 바닥은 얼마까지 가야 바닥이 되겠습니까요? 이 바닥이란 가세요? 자체가 이 정말 바다의 바닥과 이 주가의 바닥은 잘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바다에 가서도 심해가 뭐 200m 깊다 싶은데 더 가보니까 뭐 1000m, 2000m, 10,000m까지 바닥이 나오잖아, 그죠? 뭐 주가란 것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올랐을 때 아, 여기가 바닥이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바닥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
이게 4,630원 부근에 바닥에 안에 찍혀 있어요. 그래서 이 4,630원을 깨면은 이 종목의 주가는 조금 더 바닥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하게 바닥인다는 알 수가 없고, 현재로서는 이제 그나마 행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잘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지금 손실 나셔서 좀 마음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래도 이 바닥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. 자, 그리고 자, 이 종목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가격대가 6,500원까지 반등했을 시에는 10%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